450톤 문제는 2천만 명씩이나 이쪽 중산부터는 풀릴 방법이 여러 가지야.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을 하라는 거냐. 긴가민가 한 것들. 내가 찍어는 주겠지만. 첫 번째 푸는 애들, 뭐 없어 보이는 애들 푸는 게, 이거 X값, Y값 바로 넣는 거예요. 이렇게. 넣는 거예요. 이거 하수들. 근데 하수 못지 않은 새끼들이 있어요. 그게 뭐냐. 이거 전개시켜서 정리하는 겁니다. 그런 짓을 했어요. 안 돼요. 그러면 중수들은 어떻게 하느냐. X 플러스 Y가 얼마야? 둘이 더하니까. 둘이 더하면 얼마야? 아. 2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지. 물론 둘이 전개했을 때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. 정의가 될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얼마입니까? X 마이너스 Y는? X 마이너스 Y는 얘 빼기. 2 루트 2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고 나오겠죠. 얘를 갖다 넣네. 물론 이거 함이 3개지. 얘는 이거를 갖다 풀면 안 되지. 얘는 이걸 함 3개. 함 3개짜리 제곱을 정리해야 되잖아. 더 복잡하다고. 얘는 이거를 풀면 안 돼.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? 얘는 방법을 이 방법으로 풀어야죠. 지금 뭐가 보입니까? 대수를 바라보는 시선. 숫자 하나, 문자 하나에다 포커스 맞추면 안 됩니다. 대수를 바라보는 시선은요, 내가 이런 표현을 써요. 뭉뚱뭉뚱 보시라고 해요. 뭉뚱뭉뚱. 덩어리로 보지 않아야 돼요. 덩어리로. 덩어리로 보세요. 덩어리로. 덩어리. 덩어리. 뭡니까, 지금? 앞에 거 덩어리 제곱, 마이너스 뒤에 거 덩어리 제곱. 이게 뭡니까? 그렇지. 야, 합차지. 얘는 뭐가 제곱된 거야? X 플러스 Y가 제곱된 거야. 얘는 뭐가 제곱된 거야? X 마이너스 Y가 제곱된 거니까. 제곱제곱해서 전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합차죠. 앞에 걸 어떻게 하자? X 플러스 Y랑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어떻게 하자? 빼주라고 해요. 이걸 정리하는 거지. 왜 정리할 거 얼마나? 2, X. 얘 정리하면 얼마나? 2, Y. 얘는 뭐야? 4, X, Y죠. 이제 가야 안 가요? 그래놓고 쓰셔 넣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이해가요? 네. 이해가서 이 덩어리 된 식을 합차로 전개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합차 전개하는 방식을 내가 어떻게 알려줬어요? 뭐가 제곱됐는지를 보라 그랬어요. 얘 뭐가 제곱됐어? X 플러스. 얘 뭐가 제곱됐어? X 마이너스. 그치? 덩어리죠. 다항식이지만 덩어리로 보라고. 그리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해주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빼주고. 빼줄 때는 어떻게? 덩어리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분배되어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지. 그럼 잘 이해가? 네. 문제를 이렇게 바라봐야지, 그냥 바라보면 안 된다, 이거.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. X, Y 갖다 쑤셔놓고 보는 거예요? 아니요.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, 얘도. 그렇게 봐서 해도 돼. 자신 있으면 그렇게 답은 나와. 모범 답안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, 내 방법이. 그게 빠르면 그걸 하세요.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늘 열어둬야 돼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갑니까? 얘도 X 여기다 넣어봐. Y 여기다 넣으면.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. 2 플러스 루트 6, 루트 2 플러스 루트 3. 더해지, 안 더해지? 더 이상 안 더해지잖아. 얘는 함을, 여기가 몇 개짜리? 4개짜리가 나와요. 여기 함이 몇 개짜리? 더 이상 계산하면 여기도 4개짜리지. 함 4개짜리, 4개짜리 곱해야 돼요. 함이 몇 개 나올까? 16개짜리 나와요. 그리고 동량 계산해줘야 된다.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자? X 플러스 Y를 계산해주는 게 아니라, 얘를 뭐 해주자? 얘를 뭐 해주자? 일단, 전개를 해주자. 얘는 뭡니까?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. 이거 해주라는 거잖아. 네. 이건 그렇게 했어? 네. 오케이, 오케이. 얘, 이건 그렇게 해주는 게 쉽지. 그럼 잠깐 이해 가지. 네.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게 좋다.